어디 한번 구해달라고 소리쳐 보세요. 여기서 상미역을 구해줄 사람은 오직 나 뿐이니까. 지금 내가 당신이 죽게 만든 그 아이와 닮아서 나와 우리 가족을 선택했다는 거야! 상미양이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저 역시 방법을 바꿔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. 제발 잠시만요. 이제 알겠어요. 형부님은 언제든지 절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. 그러니 이제 어디로도 도망가지 않아요. 이게 진짜 제 운명이라면 차라리 제가 형부님을 정말 받아들일 수 있게 상미양을 믿어도 되겠습니까? 네. 좋습니다. 열매가 잘 연결될 때까지 기다리죠.